오늘의 해양교통안전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바다로의 윤지훈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화재, 바다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선박 화재는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전체 해양사고 선박 척수는 감소했지만 화재 폭발 사고 선박 척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화재 폭발 사고는 주로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21년 3월은 다른 달과 비교할 때 사고율이 최고 3.9배에 달했습니다. 봄철 성어기를 맞아 바다로 나가는 선박이 많아지고 건조한 대기 상태가 계속되면서 화재 폭발 사고가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3년간 3월에서 5월 사이 선박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한 곳은 전남 여수시와 경남 통영시 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폭발로 한꺼번에 가장 큰 재산 손해를 입은 사고는 2021년 3월 충남 태안군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신금영호 화재 사건인데요. 태안 신진도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시작한 불이 인근 계류 선박 30척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최근 3년간 3월에서 5월 사이 선박 화재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수 2명, 부상자 수 5명, 실종자 수 6명으로 사고 선박의 80% 이상이 어선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 4월 광해호 화재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2020년 3월 제307 해양호 화재 사건으로 2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렇다면 항해 중인 선박의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은 무인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KC 인증을 받았다면 육상용 분말소화기도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내에선 흡연을 삼가고 조리시 불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기와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평소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사용하지 않을 땐 전력을 차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화재 폭발 없는 더 안전한 바다는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바다로 윤지훈이었습니다.